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허스크바나 배부식 예초기 541 RB와 531 RB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으로는 예초기 대가 들어있는 박스와 본체 박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체 박스에 있는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날뭉치와 풀카박, 핸들, 멜빵이 들어있고요. 조립에 사용되는 공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본체가 있습니다. 예초기 배와 프렉시블, 그리고 날을 조립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예초기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렉시블 드라이브 샤프트에 보호 캡을 빼주십시오. 프렉시블 드라이브 샤프트의 양쪽을 보면 모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굵고 구멍이 있는 부분이 본체 쪽으로 끼워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멍 위치와 고정 핀 위치가 맞게끔 프렉시블 샤프트를 끼워주셔서 고정시켜줍니다. 다음은 프렉시블 드라이브 샤프트와 예초기 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초기 대를 연결하기 전에 십자 드라이버로 십자 볼트를 완전히 풀지 마시고 살짝만 풀어주신 다음 서로 깊이 들어가게끔 띄워주십시오. 깊이 안착이 됐으면 십자 볼트를 샤프트가 빠지지 않게끔 조여줍니다. 다음은 액셀레버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홈에 맞게끔 액셀레버 케이블을 끼워주신 다음 액셀레버 케이블 연결 홀더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스위치선도 같이 연결해 줍니다. 조립이 끝난 다음에는 프렉시블 드라이브 샤프트와 케이블 선을 정리할 수 있게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플렉시블 드라이브 샤프트와 본체 대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예초기 대의 핸들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예초기 대를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 있습니다.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끔 핸들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핸들을 예초기 대에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핸들 조립 구속을 끼워줍니다. 다음은 사각 너트를 핸들 아랫부분 사각 홈에 깊숙이 들어가게끔 끼워주시고 볼트로 단단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핸들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예초기 대에 풀카바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풀카바에는 나일론날을 절단해주는 칼날이 달려 있습니다. 나일론날 뭉치를 사용하실 때에는 보호마개를 떼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초기 대의 화살표 위치에 풀카바를 끼워줍니다. 다음은 풀카바 조립 공구를 사용해서 양쪽에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짧은 볼트는 본체의 멜빵 조립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일론날 뭉치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어박스에 있는 구멍에 구멍 사이즈에 맞는 핀을 꽂고요. 누른 상태에서 너트를 돌리시면 턱턱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십시오. 그 다음 플레이트를 빼주시고 그리고 만조도 빼줍니다. 대에 같이 있던 부속을 기어 뭉치에 장착합니다. 보시면 기어 뭉치의 세 군데에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에 홈이 있는데요. 이 홈을 맞추신 다음 돌려주시면 구멍과 구멍이 맞는 위치에서 멈춰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있는 너트를, 볼트를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컵처럼 생긴 부속은 나중에 이도날을 조립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플레이트 만주를 끼워주시고요. 플레이트를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기아 뭉치에 핀을 꽂고 턱턱 하는 소리가 난 상태에서 날뭉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면 날뭉치 조립이 끝납니다. 다음은 이도날을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도날은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어박스에 있는 구멍에 맞는 핀을 꽂으신 다음 날공날 뭉치를 좌우로 돌려주시면 턱턱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날공날 뭉치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를 빼신 다음 이도날을 만주의 동그라미 홈에 맞게끔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플레이트를 오목한 면이 날 쪽으로 가게 얹어주십니다. 다음 컵을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머플을 시계 방향으로 살짝 손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신 다음 다시 핀을 꽂아서 턱턱 하고 소리 나는 상태에서 핀이 빠지지 않고 눌러주신 다음 다시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단단히 조여주십시오. 그럼 이도날 조립도 끝납니다. 다음은 다 소모된 나일론 날을 교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일봉날 뭉치의 양쪽에 눌러서 뚜껑을 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을 눌러서 뚜껑을 여신 다음 타레가 있습니다. 타레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나일론 줄을 3-3에다 재단하신 다음 한쪽 끝은 길게, 한쪽 끝은 짧게 잡아주신 다음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으신 다음 양쪽 홈 한 군데를 정해서 접은 부분을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화살표 방향 쪽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감기면 거의 끝머리에서 풀리지 않게끔 홈에다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고정시켜 주신 다음
알미늄 홈에 맞게끔 넣어주시고 나이홍달 조립이 교환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멜빵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멜빵의 고리에 윗부분을 끼우신 다음 짧은 볼트로 빠지지 않게끔 부분을 고정시키시고요. 그리고 양쪽 고리를 멜빵 조립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스크바나 예초기 541 RB의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통에 2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연료밸브를 보시면은 지금 위치는 연료밸브가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료밸브를 90도 각도 꺾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톱 런 스위치를 런에다 위치시켜 주시고요. 초크를 닫아주십시오. 에어필터 커버에 보시면은 그림이 닫힌 그림과 열린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닫힌 그림 쪽으로 레버를 올려주신 다음 시동줄을 잡아당기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난 다음 꺼지고 그 다음에는 레버를 열린 위치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박스 레버를 뒤로 서서히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예초기 541 RB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